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5일, 자, 금열장 이제 오늘 한 주가 마감이 됐죠. 자, 마지막 날 이제 기분 좋게, 자, 3%대, 이 거의 4%에 가까운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이 금요일날 막판에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지금 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 한국가스공사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 자, 장 막판에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최고점을 한번 찍었죠.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어때요? 자, 금요일은 장을 잘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2시가 넘어가면, 자, 사람들이 금요일장 거의 다 떠납니다. 다 벌, 팔 사람 다 팔고, 자, 일단은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다 보니까, 주말에 앞두고 이 현금화 하려는 심리가 좀 강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팔 사람 팔고,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안 보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몇 시예요? 2시죠. 자, 이런 흐름을 지금 나타냈다라는 게, 자,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이 이 세력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지금 금요일 날 막판에 일단은 봉을 좀 올려놨고, 여기서 다음 주에 21선 위에로 여기서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세가 지금 꺾어서 올라갈 텐데, 자, 최소 64,500원 쌍봉 찍거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85,000원까지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 쌍봉 찍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자, 쌍봉을 최소 찍고 조정을 주거나 결국에 85,000원 갈 건데, 바로 가거나 조정을 주고 가거나 지금 1번, 2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1차 목표가를 자, 여기서 저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64,5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자, 85,000원대 위에서 일단 잡으셔야 되는데, 85,000원이라는 숫자는요.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지금 목표가 제시했죠. 그래서 85,000원이라는 이 주가가 결국엔 역사적인 이 신고가를 의미하는데, 자, 역사적인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지금 위에는 신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앞에 있는 물량이 다 소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돌파를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몇 프로 나가냐.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돌파하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요. 자, 적어도 300%에서 600% 이상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앞에는 물량을 다 소화를 했을 때 얘네가 정말 큰 돈을 쓰게 돼요. 그죠? 거래 대금만 보셔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물려있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탈출을 시켜주고, 그죠? 수익까지 줘가면서 지금 물량을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러면 평단이 계속 올라오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썼는데, 자, 결국에는 고점 찍고 빠지면 얘네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물량을 소화할 때는 자, 여기서부터 적어도 3배에서 6배 이상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이런 작정으로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 보통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붙어 있는 이런 이슈라든가 이런 재료가 지금 이 역대급 재료죠. 압도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동해 가스전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SS급 테마 대장주, 주도주다 그러면 보통은 10배도 상승을 해요. 자, 10배가 뭐예요? 10배 이상도 상승을 합니다. 자, 보통 주도주라고 하면 자, 어떤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대표한 종목 뭐가 있었어요? 딱 나오죠. 에코프로. 그죠? 몇배 갔어요? 15배 갔습니다. 자, 이게 23년도에 올라간 거고요. 그 이전부터 보면요. 얘는 만 원대부터 153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150배를 간 겁니다. 근데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금양 같은 종목도, 그죠? 20배 갔죠? 자, 그리고 올해 초에 AI 반도체, HBM 관련해서, 자, 한미 반도체 13배 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 10배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K푸드, 삼양식품 신고가 엄청나게 갔죠. 그다음에 K뷰티, 실리콘투. 자, 지금 뭐 전선 관련주도 그렇고요.
엄청 많은 이 상승을 이끌어 갔는데 요즘 추세가 이런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 위주의 이 상승이에요. 왜냐면 이 금투세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힘을 잘못 쓰고 있어요. 자, 외인과 이제 기관들은 보통 코스피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자, 지금 코스닥 이 중소형 종목들은 누가 움직여요? 자, 세력들이 움직이죠. 큰손. 자, 지금 얘네들이 금투세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 종목이 요즘에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만 지수만 보더라도 종합 지수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만 올라가고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만 위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메이저 세력들이 들어와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자, 지금 한 4조 원대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대한고를 프로젝트 중에 지금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자, 이 한국가스공사가 처음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추세를 꺾어서 올릴 만한 이런 각도나 이런 거래대금은요. 결국에는 여기 갑니다. 무조건 가요. 자, 이런 각도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 번만 짧게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좀 불편하게 장마감을 했을 텐데, 자,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봉이 이 윗꼬리가 어쩌면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이 매집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집봉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슈가 굉장히 강한. 자,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2일차에 이큰 음봉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게 매집봉이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건 신고가로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이유가 거래 대금과 그다음에 이런 각도와 그리고 이 25년 만에 이런 상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와 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워낙에 한국가스공사가 너무나 지금 큰 이슈에 엮였고 그런 가운데서 자, 의심의 여지 없는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뭐예요? 자, 매집봉 맞죠? 그러면 6만 5천 원까지 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 8만 5천 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이 근거는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이 재료적인 훼손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자, 대중들이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서 많이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이게 경제성이 있냐? 자,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뭐, 사기꾼이다. 뭐,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대표가 사기꾼이다. 매장량이 뭐,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의심 속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거 끝났다. 이제 재료 끝났다. 뭐, 탄핵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자,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이 주가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우리의 이 진입을 계속해서 방해라는 요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올라갈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주가는 올라갔고 오일선을 따라서 잘 갔다가 이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 매수 기회를 준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21선 이렇게 이탈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았을 거예요. 보통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다 팔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추세는 꺾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 7월 달에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차 시추 지점을 지금 확정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관련해서 자, 유치된 거 부분을 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지금 투자를 했는지 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했는데 자, 그중에 해외 메이저 이 기업들의 이 투자 유치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결과를 지금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엑슨모빌이라든가 아니면 쉘이라든가 아니면 중동에 이런 국영 기업들이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메이저들의 이 네임밸류,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왔는지, 이런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국회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시추를 할때 1,000억 원 이상 들죠. 자, 그러면, 자, 지금 갖고 있는 돈은 120억, 130억. 마련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5천억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국내 3사까지 지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런 과정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추를 자, 처음으로 이제 1차 시추를 어디다 할 건지 확정을 짓게 되는데 자,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할지 아니면 시추를 했을 때 가장 유전이 많이 나올 곳에 이제 할지 선택을 할 텐데 자,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할 겁니다. 그래야 여론을 지금 긍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투자를 받을 때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추를 확률이 높은 곳에 할 거다. 그러면 자, 총 5번이 아니라 자, 처음에 한두 번만에 이 시추로도 유전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이때부터는 한국가스공사는 정말 이 의심의 여지 없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자, 얘가 지금 8만 5천 원을 돌파하고 자, 10만 원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이 발견되면요. 얘는 그때부터 저평가 종목으로 전환을 해버리게 돼요. 그랬을 때 얘가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5배, 10배 더 가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큰 이슈가 터지는 겁니다. 자, 경제성 평가 2200조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가스전이 지금 75% 정도의 비율로 지금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 지분을 얼마나 가져갈지, 자, 대한민국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이 기업이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결국에 가스전 관련해가지고 의심의 여지 없이 사업 지분을 가져갈 텐데,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지게 되면, 이 확실한 이런 숫자들이 찍히면서 주가로 반영이 될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다른 이런 기업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자, GS 에너지, 지금 GS 글로벌이 반응을 하고 있죠. 자, 다른 이런 이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투자를 할지, 지금 투자를 얼마 할지, 또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잖아요. 기대감은 있지만.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마찬가지긴 한데 입장이 달라요. 지분을 가져갈 때, 자, 지금 작업 지분이 있죠. 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광물 지분이 있고요. 자, 작업 지분이 있습니다. 자, 광물 지분은 자, 땅 주인, 그러니까 정부죠. 자, 지금 이 광물에 대한 주인이 갖고 가는 지분이고 작업 지분은 지금 이 민간 기업들이 이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받아가는 지분인데 자, 지금 과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 7대 3으로 가져갔었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광물 지분을 가져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주가가 여기서 정말 큰 상승을, 정말 역대급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자, 짧게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자, 지금 가스 요금을 1년 만에 지금 지금 인상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자, 지금 가스 요금. 잠깐 올리면서 6.8%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호재로 좀 반영을 했고, 아직 추가적으로 다시 이큰 상승을 이 나타내려면, 자, 지금 이런 가스 요금 이 상승보다는, 자, 1차 파동을 이끌었던 이 재료보다 더 강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 7월 달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재료가 지금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주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손절하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종목이다. 아쉽다. 왜냐면, 자, 차트는 얼마든지 이렇게 변칙을 줄수 있어요. 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 11선, 받아야 되는 자리 21선,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받아서 올라가면 좋은데, 자, 너무나 이슈가 명확할 때는요, 세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는 더 흔들고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차트를 보고 또 지지 저항을 보고 대응을 했던 개인들은 다 털립니다. 그리고 나서 재료를 보고 확신을 갖고 가셨던 분들은 결국에 올라갈 때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가스공사를 볼 때, 자, 재료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차트를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처럼 재료를 봐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 자, 한국 가스공사는 이 재료를 봐야 됩니다. 압도적인 재료. 이 테마의 크기를 꼭 봐야 됩니다. 자, 시총도 크고 재무적으로 좋고 지금 이 대형주에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 더큰 상승에 이 수급이 훨씬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MSCI 관련해서 편입까지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국가스공사 MSCI 편입되려면요. 5조 4천억 원 이상에서 주가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6만 원대 위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충분히 6만 원 위에서 그 이상에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결론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할 건데 아직 정부에서 자료를 다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픈을 다 지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례차례 하나씩 나올 건데 6월 달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나오기 전까지 몰랐죠. 그런데 5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시추선 같은 거 벌써 계약을 체결을 미리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나서 6월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 정부에서는 오픈을 아직 안한 것뿐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혼자 하시면서 좀 불안하다. 끌고 갈때 여기서 타점을 같이 좀 공유를 받고 싶다. 그다음에 이슈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운영해드리는 방으로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 지금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무료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분들은 한국 가스공사 할때 가스라고 문자를 주세요. 가스라고 문자 주시면 함께 경험하실 분들은 이 번호로 가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가 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족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건데,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가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입장 초대 드릴 거고요. 족보도 같이 드릴 텐데, 지금 MSCI 관련해서 지금 편입 이슈가 있고, 7월 달에 1차 시추 확정을 하고 드릴링 작업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투자 유치 결과가, 7월 달에 또 발표가 되어지는데, 메이저 다섯 곳 국내 3사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 모두가 주가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계셨을 때 주가가 빠지더라도 여기서 푸근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짧게 익절하고 끝내지 않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런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이 한국 가스공사로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도주가 올라갈 때 두배 올랐다가 30% 조정 주고 여기서 3배, 4배, 5배 올라왔던 주도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한국 가스공사가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지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솔트룩스를 한번 보세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때가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솔트룩스입니다. 이때가 지금 23년도 1월달이었는데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지금 바닥이라고 보시면 7,000원대에서 주가가 두 배가 올랐어요. 14,000원대까지. 그러고 나서 조정을 30% 정도 내외로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두배 가고 30% 조정 주고 이렇게 갔다라고요. 이만큼을 더 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스공사가 이 정도 올라온 것뿐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올라온 것뿐이고요. 지금 이 상승이 지금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구간을 지금 제대로 먹으려면 지금의 이 변동성을 우리가 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기회를 삼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타점 같이 공유 좀 받으실 분들은 함께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가스공사 관련해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경험을 해보실 분들은 가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족보를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한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 주말에도 제가
또 특별한 또 이슈가 있으면 영상으로 좀 찾아뵐 텐데,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어려운 거는 그냥 저한테 잘 맡겨놓으시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또 내용도 확인하시고 하면서 정말 끌고 가면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끌고 가면서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자, 이번에는 연말까지 가야 되는 프로젝트 때문에, 자, 6개월 동안에 보통 주도주가 5배에서 10배 이상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끌고 가면서 제대로 좀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